큰 사람이 오나 했는데 네. 진짜 큰 사람이긴 하죠. 종교적으로나 이런. 그렇죠. 지금 공항에서 막 내렸다고 뉴스에 나와 있고. 아, 그러네. 오. 지금 제가 있는 숙소 바로 옆에 몽골 그 정부청사가 있는데 지금 8시 반인데 오늘 9시에 교황님 환영식을 한대요. 근데 이게 살면서 교황님을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. 직접 볼수 있는 그. 그래서 지금 빨리 바로 옆이니까 한 걸으면 5분도 안 걸려요. 그래서 거기 가서 교황님 환영식을 좀 구경하려고 합니다.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? 여기 몽골이 천주교인이 1,500명도 안 된대요. 전 세계 그 카톨릭에서 제일 그 중심에 계신 교황님이 이게 몽골에 와서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광장으로 가고 있습니다. 막 일어나서 눈탱이가 부어있는데 이쪽 뒤에 신호등 건너편이 제 숙소고 여기 쭉 가면 저게 그 정부청사거든요. 엄청 가까워요. 어제 막 보니까 광장에 그 폴리스 펜스 엄청 쳐져 있고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 요시노야가 있네. 사실 뭐 교황님도 교황님인데 뭘 먹을지를 계속 30분 동안 찾아보고 있었거든요. 나라 자체가 천주교인이 많진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오진 않았는데 저 의장대랑 이렇게 다 활동 준비를 하네요. 오히려 그 사람들 없는 게 저한테는 더 좋은 것 같아요. 특히나 이렇게 역대 교황 중에 최초로 왔다고 하는데 여행 중에 이렇게 갑자기 몽골을 제가 왔는데 몽골에서 갑자기 교황님이 오고 모든 상황들이 저한테는 좀 신기합니다. 우리나라 그 추기경님들도 오시고 저기 이제 활동을 이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. 행사 활동을.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좋다. 경비는 되게 삼엄하거든요. 군견이랑 방금 넣었던 그 가드랑 그 경찰분들이 저 잠깐 체크하고 그랬는데. 저분들 이제 퇴근하시나 봐요. 바로 나가는 거 보니까 바로 이제 퇴근해서 소주 한잔 할것 같은데. 김어병 멋있다. 교황님은 자리에 앉으셨네요. 그 옆에는 몽골 대통령 같아요. 홍콩 국기 아니야? 하여튼 다양한 또 여행객들과 천주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교황님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. 보세요, 여기 뒤에 이렇게 살짝만 봐도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죠. 몽골이 그 거의 그 절반 이상이 불교 신자들이 있는 국가라서 330만 인구 중에 그 천주교인은 한 1,45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. 이 중에 우리나라 성당도 있고. 동방신기 빅뱅 따라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어요. 네? 제가 찍어드려요? 이게 지금 되게 신기한 게 어쨌든 그 몽골이란 나라가 그 천주교인 기준으로 봤을 때 되게 약간 좀 특수성이 있는 나라인데
내일 제가 미사를 한번 가보려고 할 건데 한번 환경을 보고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뭐 제 친한 지인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할 텐데 하여튼 전 진짜 그렇게 느꼈습니다. 이제 행사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뭐 안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또 하겠죠. 체육관에. 네, 그 아레나라고 하나요? 그 한 4시에 그런 미사가 시작하는 건가요? 이번 일로 오신 거구나. 아, 고생 많으십니다. 네, 뵐 수 있으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부모님 보고 축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아유, 그 선생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. 고맙습니다. 이제 한국 저기 대구 교구 쪽에서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게 저 이렇게 입고 다니니까 알아보시네요. 네. 필요 없으면 못 들어가. 아 진짜요? 네, 미사, 그, 그 내일 미사요? 예, 네, 수민이 내일 미사도 못 들어가요. 아 내일 미사는 그 먼저 아 먼저 이런 게 다 돼 있어야 되는 거. 아. 시민들한테 공개돼 있는 행사고요. 아. 이제 오늘 뒤로부터 하는 건 전부 다 이제. 아. 없으면 이 도장 없으면 못 들어가요. 아, 헛걸음을 보는데. 아니 가서 뭐. 네, 뵌 너무 너무 다행입니다. 그래서 오늘 뵈가지고 저희 교인분들 뵈서 이런 얘기도 들어서 헛걸음 안 하게 되고 아주 좋습니다. 몽골에서 고생 많으십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럼 아 티셔츠요? 아 기록만 남겨도 되나요? 저 이게 교장님 그 교장님. 교장님 이거 함께 주세요. 우리 집에 있는 거 우리가 받은 거 드릴게. 우리 거 드릴게. 친구가. 저 받아도 돼요? 지금 입으실 거예요? 그럼 안 되고.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입어야 되니까. 입으셔야 돼서 안 되겠다. 너무 이쁘다. 예, 네, 아이고 좋습니다. 본 것만 해도 영광입니다. 교황님하고 요 메시지가 네. 우리 교인하고 비교인하고 해서 힘을 얻고 희망으로 가는 그 아. 메시지를 담은 아. 로고를 하시더라고요. 전 세계 그 화합과 네, 평화를 네, 아, 네, 네. 너무 좋습니다. 저희 교인분들 뵌 걸로도 너무 만족하고. 아이고 좋은 일 되세요. 네, 아시나요? 예, 네, 고맙습니다. 화이팅, 화이팅, 화이팅. 아, 저 박사무엘이라고 합니다. 아, 네, 네, 고맙습니다. 사무엘아, 네. 고맙습니다. 들어가세요. 제가 또 찍어드려야죠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나가, 나가. 야, 비바 파파. 비바 파파. 이거 신호등 렉 걸린 것 같은데? 이게 교황님도 보고 한인 교인들도 만나가지고 막 같이 사진도 찍고 막 좀 무슨 저도 같이 사진 찍자 그래서 막 찍었는데 그 몽골 막 방송에 다 나가는 그런 사진 같은데 영상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기분 좋게 오늘 아침 그 오전 일과를 보냈습니다. 그리고 저 이제 그 미사를 가려고 했는데 그 미사는 이게 보니까 이 목걸이에 비자 도장 찍듯이 그 퍼밋 같은 게 나야지 그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거는 신청을 다 해놓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갈 수 없을 것 같고 뭐 좀 아쉽지만 거리가 먼 거 감안하면은 사실 좀 마음 편해졌습니다. 이 기분 좋음을 또 이어가기 위해 한식과 소주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작 티셔츠가 있었는데 아 그걸 받을 뻔했는데 아쉽게 못 받았습니다. 그 티셔츠를 주고 싶어 하시는 투녀님의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한식을 좀 친다고 했는데 11시 오픈이네. 이런 구글 자식들 10시라고 해놨는데 탐탐 탐탐 오랜만이다. 여기 한식집 안에 있는 카페 그 탐앤탐스인데 진짜 나 20살 때 탐탐 진짜 많이 갔는데 그 아까 한국 수녀님이랑 교인분들 와가지고 외국 신부님 계셨는데 축의경님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막 다들 이렇게 그 광복 같은 축복을 받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꼽사리 껴서 이렇게 한번 싹 받고 왔어요. 뭔가 더 홀리해져가지고 어쨌든 버프를 받은 것 같습니다. 가게 이름은 수라 팀 요리사님. 여기 보니까 이게 세트에 돼지갈비 삼겹살, 간장 삼겹살, 김치찌개 계란말이 깐풍기 이걸로 해야겠어. 소주 맥주랑 그리고 그 2인 세트 시켰어요. 보리차
다 혼자 먹는 건데 완전 수라상이네요. 어우, 맛있는데요? 마늘도 있네. 반찬도 많고. 깐풍기도 나왔어요. 여기 되게 맛있는데? 찌개가 진짜 맛있다. 한식을 너무 맛있게 잘 먹었네요. 이게 늦은 생일 파티라 생각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지금 야채도 많이 먹어가지고 슬슬 똥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교황님도 잘 뵙고 맛있는 한식과 소주도 먹었으니까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멘.